여러분, 이게 실마아지인데요. 미쳤습니다. 한 마리가 500g이 안 되는데 13링깃. 포까지 떠주는데. 와, 진짜 가성비 끝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감생이. 거진 키로 950g인데 35링깃. 아, 진짜 가격이 48링깃. 완전 좋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맞다. 왜 이렇게? 내 돔이 청동 감성이 이렇게 맛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이 심아야지. 이쪽이 감생입니다. 그래서 48링깃에 이 정도 푸짐하면 괜찮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백신을 맞고 좀 입맛이 좀 없어요. 입맛이.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집사람도 이제 해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떠와봤어요. 가성비 좋죠? 맥주 하나 갖고 우선은 이제 제가 심아지를 한번 먹어볼게요. 저 심아지 정견이에는 처음 먹어봐요. 저도 간장 찍어서. 오! 와, 식감이, 우와! 꽉꽉 씹혀요. 쾌쾌합니다. 아우, 이게 착착 붙는데요, 이거? 초장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 고등어랑 비슷해요, 고등어. 아, 좋네요. 먹어봐, 아들아. 아, 한 잔 말아볼게요. 우리 여러분도 함께 드시죠. 요즘에 뭐 먹는 맛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3시 반 됐는데 한 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힘내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생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생에는 여러분 뜨거운 물로 싹 헹군 거예요. 얇게 쓴 것도 있고 두툼하게 쓴 것도 있습니다. 오,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확실히, 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 뭐, 요 횟집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우럭보다 몇 단계 더 위의 맛입니다, 진짜. 야, 뭐, 강어 이런 거랑 될 수가 없습니다. 여보, 너무 맛있다. 빨리 와서 먹어. 진짜 이 감생이 이거 괜찮네요, 여러분. 아우, 식감 들리세요? 아우, 진짜 심아지도 맛있고 이 감생이도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 짱입니다. 전에 이제 소고기 리뷰했더니 소고기가 떨어졌어요. 어제
집사람이 해가 먹고 싶다고 갔더니 해가 떨어졌어. 근데 제가 오늘 이 집 사장이랑 안면을 텄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돈 필요 없으니까 너 한번 이 고기 그 루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잘 안 가르쳐 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여기 미용실 하는 사람이야. 식당 하는 사람 아니야. 했더니, 알았다고. 연락 한번 준다고. 가서 안면 좀 더 트면 횟집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 심아지가 13인기시면요, 여러분. 뭐, 500g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같으면 안 먹겠습니까? 심아지. 와, 진짜. 완전 맛있어, 심아지. 여보, 앉아.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먹고 싶으면 제가 다 먹겠네. 아우, 진짜. 상추가 없어요, 여러분. 청경채로. 청경채 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야,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이 심아지는 처음 먹어봤는데, 터너라도 제가 해를 한번 뜰라 했거든요, 솔직히.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열어드릴게요. 어, 그래요. 고마워. 자. 아, 좋다. 얘가 맛있다고? 아유, 두 개 다 맛있어. 또 지금 집사람이 또 쌈장을 또 이제 버무려 왔네요. 센스 있게. 아, 여러분. 한국 횟집 안 부럽습니다, 진짜. 야. 갖고 와서 여러분, 정수기 찬물로 딱 해요. 그 다음에 얼음을 깔고 여러분, 랩핑을 딱 해. 그 위에다 이렇게 깐 거예요. 아니, 얼음이 들어있습니다. 야, 여러분. 네 명이서 소주 8병 각입니다. 왜? 매운탕도 있으니까. 정말. 야. 맛있어요. 감생이. 이거는 뭐, 감생이는 뭐, 말이 뭐합니까? 우럭의 한 3배 맛입니다. 이건 키로 할 거지. 950g이니까. 아, 진짜. 달아요, 달아. 그 배낙 씌워서 먹는 맛이 나지? 워낙 싱싱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횟집 관계자분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 스키다시는 없지만은 가성비는 좋고 또 한국 횟집에 가면은 또 스키다시나 이런 사이드 메뉴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뭐 MC 오니까 이거 이제 개발해 갖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지 마시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드신데 그냥 제가 횟집 하시는 분들한테 미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또 주변 지인분들도 여기 가서 회를 또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지 심아 아지는요 여러분, 아, 진짜 하루 괜찮네요. 응?
청어나 고등어 맛나지. 근데 강원도에서 먹었다. 어우, 맛있어. 확실히 여기는 한국 사람 입맛에는 하루입니다. 식감이 틀려요, 식감이. 아, 진짜. 인정. 이건 내면 되냐? 먹어야지. 어, 어때요? 입에 맞아요? 예, 아주 싱싱하고 탱글탱글. 이거는 맛이 어때요? 탱글탱글하지. 먹어봐. 껍질이 쫄깃해. 그리고 집사람 좀 비주얼이 안 좋은 거는 싫어해요. 별로야?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돈 같은 거는 이렇게 뜨거운 물로 싹 데쳐갖고 먹잖아요, 그쵸? 별로야. 안 나네. 해가 죽는다. 싱싱한. 아니, 집사람이 너무 남편 인물만 따지는 거 같아. 탱글탱글한 게 죽어. 맨날 살 빼라고요. 밥 먹지 말라고. 구박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좀 고리고리 했거든요. 안 탱글해요. 아, 좋다. 이츠. 요 껍데기 벗긴 것도 있어. 요 껍데기 벗긴 거예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어, 한 마리 떠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 마리 떠올라 했더니 13링깃이야. 그래갖고 한 마리 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맨날 육고기 안주보다는 가끔 또 이런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새로운 데 개발하면 우리 이제 이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주 뭐 50링깃도 안 좋지만 아주 진짜 돈 10만 원이 안 아까운 맛입니다.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